자, 그러면 여러분들 1등주 잘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공모에서 상장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뭐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모주 잘 안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모양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네. 슬슬 이제 공모주 투자의 손실이 나는 케이스들이 네. 많이 나오죠.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요? 불패, 신화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하시라고. 물론 이제 뭐 예외도 있습니다. 아. 야 김프로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그거 강남 불패 뭐 그거 미리 저거 했다가 안 사고 팔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렇게도 한 29년 30년 이렇게 관찰해 본 걸로는 네. 불패 신화 거기다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요. 네. 그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아. 누구누구 불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네, 무슨 네, 벤처 기업가 뭐 상장했는데 누구누구 네. 신화 뭐 요즘에 뭐 많이 회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조심해야 된다. 아. 특히 한국은 네, 이런 건데 예전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운동화 브랜드 하나가 갑자기 누가 하나 들어와서 무슨 스누벤가 뭐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막 연예인들 막 엄청 신고 청년 뭐 신화 뭐 무슨 불패 뭐 이런 게 막 나왔었는데 그때 바로 피크죠. 바로 이제 그래서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금융시장 특별히 증권업계에서 불패 신화 이렇게 붙여진 게 공모주 시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올해만 놓고 보니까 올해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 그러니까 공모가라는 게 이제 미리 정해지잖아요. 근데 공모가가 통상 공모가가 정해지면 거기서 시초가가 얼마로 정해지고 거기서 또 상한가가 가고 막 그런 제도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이 12개나 나왔는데 이게 이 중에 6개가 7월 이후에 상장한 거니까 최근 들어서 공모가를 하회하니까 성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공모 가격에도 못 미쳤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차트를 하나 좀 준비가 돼 네.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제 얘기하는 대역급들보다는 이런 종목도 있었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간 밑에쯤 보면 크래프튼 있죠. 크래프튼도 네. 공모가 대비해서 살짝 하회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30% 이상 하회하고 있는 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 진 시스템? 네, 잘 모르죠. 그리고 제주 에일 여러분 많이 드시는데 제주 맥주 이것도 6.25% 그리고 아마 최근에 좀 관심이 있으신 종목 중에 네. SD 바이오센서라고. SD 바이오센서 알죠? 뭐 써봤죠? 써보진 않았죠. 안 써봤어요? 뭔데 이게? 아, 요즘 뭐 방송 섭외 많이 안 오나 봐요. 방송 섭외 많이 받으면 이거 많이 씁니다. 뭔데요? 아이리커 코로나. 아, 자가진단 자가진단. 네, 그거예요. 네. 아. 이거 여기도 이제 7% 이상 하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대어급들은 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네. 공모가 대비해서 무려 330% 올랐어요. 3배? 네. 공모가 대비해서. 아,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121%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잔상에는 야, 이거 뭐 공모가 저 뭐야 이 공모시장 불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에,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2개 종목은 이미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모시장이라는 게 작년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로의 본격 유입에 굉장히 유력한 창구의 역할을 통로의 네. 역할을 네. 했거든요. 아 해야 돼 말아야 돼.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대역급들이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며칠 전서부터 신문에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 이거는 뭐 안전하고 이건 뭐 장외 가격보다도 더 낮고 그러면 이제 경쟁률도 뭐 500대 1, 1000대 1 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영끌해서 뚝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 다음에 이틀 있다 환불 받는데 그 돈을 아예 빼가지고 은행으로 다시 갖고 가든지 부동산으로 갖고 가든지 이럴 필요 뭐가 있을까 그냥
안전한 주식 좀 하지. 이렇게 해서 스테이 되는 그러니까 네네. 이런 형태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모시장이 썰렁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형태의 개인 투자들의 증시 유입의 통로로서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이고 사실은요. 그 공모시장에 대한 불패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공모가 일어난 이후에 한 1년 혹은 길게 봐서 2년 동안의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어떤 시장 어떤 종목이라도 갑자기 이제 공모 들어왔는데 네. 그부터 한 1, 2년 정도는 어렵다고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주식 운용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공모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나 공모를 한 이후에 2년 된 그 주식들만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제 동료가 있었어요. 무슨 왜냐하면 네. 처음에 공모를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굉장히 수급상의 변동성이 심하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과 증권의 증권 시장과의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조화가 우리의 예상의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다. 특히 수급상에서. 뭐 왜냐하면 있겠지.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죠. 뭐 한 달짜리, 세 달짜리, 6개월짜리 보호예수. 네.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찰의 기간이 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트레이딩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펀드 매니저 중에. 네. 그다음에 이제 1년 정도 되면 뭐 물량도 나올 거 다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대체로 그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공모가 대비해서 좀 빠졌더라.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량들도 나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공모 이후에 어떤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아마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여급들 특별히 이제 반려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졌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아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게 대여급들이 아까 크래프트도 살짝 하회했습니다마는 올리는 대여마다 다 그냥 크게 손실이 났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모가 산정 기준 문제 없나. 감독 기관은 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그 이면에는 공모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버블 일종의 버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올해 새내기주가 12개나 되고 그중에 태반은 반절 정도는 7월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공모주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접근이라든지 그 이후에 공모된 이후에 네. 투자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특기할 만한 거는 스펙이 왜 몇 달 전에 뭐 묻지마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스펙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뭐 대박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해서 유진 스펙 7호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시초가 대비해서 하한가 맞았어요. 하한가요? 네, 물론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튿날도 1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에 대한 투자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공모주 시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기대를 갖고 했지만 역주 안 나오니까 공모주하고 제일 비슷한 유의 시장이라는 게 스펙이니까 여기에 또 과도한 쏠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급등한 스펙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면 다시 다 52주 그러니까 2천 원 그 근방으로 다 회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주 시장 또 스펙에 대한 것들은 수급이 여러분들이 그 내부자들 혹은 그 기관 투자가들보다 훨씬 수급 상황에 대해서 정보의 어떤 대칭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네. 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네. 공모주들도 적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뉴스 첫 번째로 좀 전해드렸고요. 아, 카카오 네이버가
뭔 수를 써도 지금 안 되는 겁니까? 뭐 3천억 원인가를 내놔도 이게 안 된다는. 네, 어제 이제 또 다시 빠졌어요. 네. 살짝 이제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 이제 1,500원 내려서 1.21%가 내려서 12만 2,50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지난 8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보면 20.45%가 빠졌습니다. 예, 지난 8일 날 10% 이상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7거래일 가운데 6거래일이 하락했는데 어쨌든 합산하면 20% 빠졌다라는 거고 네이버도 한 10% 이제 빠졌는데 네이버는 한 8.8% 빠졌군요. 네. 같은 날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쨌든 이런 그 시가총액 3, 4위 정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낙폭이 있었다라는 거는 증권시장을 위해서도 좋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수 회장이 상생 네, 협력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협력기금도 내놓고 또 골목상권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했던 뭐 꽃배달이나 이런 것들 안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언제 이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예단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왜 우리 상장 기업들 어디든 간에 어떤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뭐 이게 그 과도하든 과도하지 않든 뭔가 무리가 있으면 무슨 기금을 내놓고요. 네. 아,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그런 거 보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저는 뭐 미국 쪽 관심이 없어요. 아니 별로 네. 못 봤어요. 뭐 베저스가 무슨 기금을 내놓고 뭐 예를 들면 애플의 팀 쿡이 아 뭐 우리가 너무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뭘 한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상생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거는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예, 너무 과도한 이제 그 중소 상공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해 주는 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 기업인들은 벤처 기업인들은 뭐 대기업이든 간에 문제도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뭐 궁지에 몰리면 항상 무슨 기금을 만들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냥 언젠가 한번 외국계 은행에게 외국계 은행 사회공헌 안 한다. 왜 불우이웃 독해 성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으려냐. 그런 얘기할 필요 없다. 중국은 좀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세금을 정확하게 때리고 네. 그죠? 법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 순간적으로 가장된 어떤 선의를 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물론 이제 뭐 이왕 뭐 상생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다 정확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글로벌 아니 우리 저 빅테크 기업들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뭘 그렇죠. 그래서 말고. 정말 좋은 그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를 글로벌리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뭐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혹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구축한 어떤 생태계가 확산되면서 이런 모습 뭐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투자 자금이라든지 또 내부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 국민들의 어떤 정서는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뭐 사업성을 담보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달리 해줘야 된다. 기업에 대한 개념. 기업이 주식회사라는 게 뭐냐.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뭐 대기업 그 총수라는 용어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이해관계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자라는 게 뭐 주주도 이해관계자도 또 거기에 이제 일하는 분들도 이해관계자, 네, 네. 거래처도 이해관계자, 넓게 보면 사회 소비자 다 이해관계자인데 사실 이런 혁신 기업,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시행한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그 질서라든지 기업의 운영의 어떤 혁신성도 같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확장하면서 뭐 지배구조나 이런 거 보면 뭐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뭐 SK그룹이나 카카오그룹이나 뭐가 다르냐. 네. 이렇게 네.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그 이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지금 차제에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훨씬 더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선의로 뭐 도네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런 것들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정서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도 좋은 네.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문제 생겼다고 지금 뭐 얼마 뭐 헌금 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사업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해외로 좀 나갈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게 사실 법 지키고 그 주주와 네. 사회를 위한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아니면 그런 이런 선의를 보이려면 미리미리 네. 그죠? 진정성 있게 하든지 네. 네. 그렇게 하라는 말씀. 그게 아마 뭐 많은 국민들이 아마 원하는 바일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도요. 우리가 네. 지금 뭐 한계 상황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해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를 일군 사람들이 결과물로서 이렇게 기부한다든지는 한다든지 뭐 좋은 일이죠. 뭐 해외에서도 많이 하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걸로. 뭐 이건 이제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몇 달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기공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삽든다.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쫙 모여서 뭐 악수하고 그런 거는 안 하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했는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지에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 뭐 김정현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 회사 건물에 있더군요. 보니까 옆 라인이던데.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 사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다는데 이거 뭐 아시는 바처럼 10만 평 부지에다가 연간으로 15만 대 이상 이제 장착을 할 수 있는 배터리를. 10기가와트시 규모로 이제 한다는데 이제 이게 최초라는 게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LG라든지 LG는 뭐 GM하고 하고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다 파트너들을 갖고 있는데 네.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한 최초의 사례라는 거예요. 그 저 뭐 배터리 회사 3사 중에 네, 네. 네, 물론 나쁜 관계는 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합작 자본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게 뭐 지난번에 자동차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남아시아에 가보시면 도요다를 비롯한 일본 차의 압도적인 시장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현지화를 미리 한 그런 덕인데 이런 이제 미래의 어떤 전기차 시대가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현대차와 우리 배터리 3사 간의 이런 제휴를 통한 해외 진출 특별히 일본차가 압도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진출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공장이 이제 뭐 한 2년여 걸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해외 브랜드와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 관계도 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산차의 대표인 이 현대차 그룹과 배터리 업체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네, 네, 네. 이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현대차가 2019년부터 15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단에 연간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이미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를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아시안 시장에 제대로 좀 침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공장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막 짓기 시작했고 이제 그 결과물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오겠군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항영 교수님 모시러 또 가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